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1월 22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했는데요. 다우는 1%가 올랐고 나스닥은 0.03% 올랐습니다. 다우는 1% 오르면서 다시 뭐 신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일주일 만에 다시 최고치로 상승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렇죠?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뭐 시장을 약간 흔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두번 미사일 공격을 했고, 러시아가 또 보복 공격을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힘든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속도 조절론이 나오기 시작하죠. 지난번에 제롬 파월도 한번 언급했었는데,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좀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뭐 시장이 약간 흔들리는 과정이 좀 있었고요.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엄청난 변동성 끝에 소폭 상승하고 마감했습니다. 이유는 4분기 매출 전망치가 시장의 높은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건데요. 사실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엔비디아가 375억 달러 정도를 4분기 컨센서스로 제시를 했는데, 일부 애널리스트는 410억 달러 정도까지 예측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11월 달에 블랙웨일이 출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블랙웨일이 출시되면은 사실 이 기대치도 더 뛰어넘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블랙웨일 11월 출시되고, 이제 최신집이 호퍼. 요것도, 지금 상태를 보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 뭐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블랙과 최신치 호퍼는 지금 공급이 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뭐 이런 것이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칩 공급으로 가면 정말 좋은데요. 그런 상황이 좀 되지 않고 있어서 좀 아쉽고 있습니다. 물론 하이닉스는 여전히 뭐 진행이 되고 있지만 주가에는 영향을 못 미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HBM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어쨌든 미국의 엔비디아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목줄을 꼭 쥔것 같처럼 행동을 합니다. 어쨌든 좀 아쉽습니다. 아까 금리나 속도 조절론 뭐 이런 얘기를 제롬 파월 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주간 신규 실업 총 건수가 나왔네요. 21만 3천 건 정도가 나왔는데요. 전주 대비로 6천 건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거로 봤을 때는 이제 고용이 매우 탄탄하다는 거죠. 고용이 탄탄하면 사실은 뭐 연준의 금리나 속도는 더뎌질 수밖에 없죠. 더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 제롬 파월이 트럼프에 약간 각을 세운 듯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를 들어서 찾아서 금리 인하를 안할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4월 달 이후로 최저치입니다.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경제 좋죠. 특히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관세 정책을 쉬고 미국에서 생산한 물건만이 미국에서 소비할 수 있다 이거를 많이 내세운다면 와 미국의 고용은 진짜 남아 돌겠죠. 어느 나라는 고용이 부족하죠. 우리나라도 지금 고용이 많이 부족합니다. 나이 먹은 사람도 취업이 거의 안 되죠. 대도 뭐 젊은 사람 쓰려고 뭐 시장을 하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취업이 그냥 쉽게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해석도 됩니다. 어쨌든 고용의 어떤 탄탄함이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55%로 떨어뜨렸습니다. 지난번에 85%, 뭐 90%까지 갔었는데요. 55%를 내려왔습니다. 점점 금리 인하가 어려워지는 쪽으로 흘러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 기간 동안 비트코인 발언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9만 9천 달러가 됐습니다.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ETF가 생기면서 가치를 더 이상 떨어뜨리지 않게끔 만들어 놔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뭐 올라 버리는 상황이 되는데, 이 미국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돼, 그러니까 트럼프 임기 기간 동안 100만 개 정도를 살 거다 뭐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안갈 수가 없죠. 100만 개인데, 그렇죠? 100만 개 산다 그러면은 그 기대감에 오르죠. 기대감에. 그래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비트코인이 트럼프에 의해서
강세를 계속 지속하고 있는 것만큼 사실이다. 뭐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나스닥과 다우의 흐름을 보시면요. 다우는 일단 신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죠. 여기서 보시면 며칠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랠리, 그쵸? 트럼프 트레이드 랠리. 그 다음에 소강 상태. 요게 제롬 파월 발언. 제롬 파월이 금리를 더딜 거다. 뭐 이런 부름 분위기 형성. 그냥 다시 오르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다우가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기술적으로는 지금 무너진 게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요. 어쨌든 현재로서는 다우가 다시 올라가는 구조로 방향성을 갖기 시작했고요. 나스닥도 장중할 때1.3% 빠졌었습니다. 많이 빠졌었는데 다들 대수입니다. 이게 이제 엔비디아가 많이 흔들렸었죠. 엔비디아가 흔들렸었습니다. 엔비디아를 좀 보시면 엔비디아가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다. 장중한 때 플러스 0.48% 갔다가 또 마이너스 0.53% 갔다가 막 왔다 갔다. 이 정도면 나스닥이 흔들릴 만하죠. 그렇죠? 나스닥이 흔들릴 만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엔비디아에 따라서 나스닥이 울고 웃는 그런 상황이 오늘 밤에 있었다는 거, 오늘 새벽에 있었다. 그런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 얘기를 좀안할수 없겠죠? 삼성전자 얘기를 안할수 없는데, 이 삼성전자가 어저께요, 빠졌었어요. 1%. 그러더니 휙 올라왔고, 플러스 2.89%까지 갔다가, 다시 1.98%, 거의 2% 근접에서 끝났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막판에는 몇십만 주 팔고 끝났더라고요. 이 지금 중요한 건 이제 외국인의 기관이거든요. 삼성전자 외국인의 기관이 정말 필요합니다. 물론 기관이 좀 받아주고 있어요. 기관이 좀 받아주고 있는데, 기관이 받아줄 때 삼성 이 외국인이 따라 붙어주는 게 나오는데, 그때 한번 타이밍 놓쳤죠. 제가 그저께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위클리 만기날 이 기관이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이 그냥 매수하던 걸 매도로 돌려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또 관망세가 왔거든요. 이번에 기관이 정말 매수를 해서 강력 드라이브를 한번 쳐주는지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도 간보기 매매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왜냐하면 매수했다가 매도로 돌변하는 경향이 지금 계속 있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외국인들의 시장의 간보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방향을 매수 쪽으로 움직이는지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 조만간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해석도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있죠. 돈줄이 말라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나간 투자금이 1360조. 우리나라 코스피 시총이 3000조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그 돈이 만약 우리나라 들어오면 우리나라 대박 날라가겠죠. 근데 왜냐하면 대주주 물량 빼고 유통 물량 빼고 저기 뭐야 장롱 주식 빼고 그렇죠? 그다음에 기관 투자 물량 빼면은 실제로 몇백 조 되지 않기 때문에 1300조 우리나라 시장에 다시 돌아온다면 저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이제 그게 돌아오려면 제가 뭐 금투세 빨리 국회 문턱 넘어가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시장 우리나라 시장은 거래 대금이요 22조에 23조 사이였다가 15조대로 떨어졌다 겁니다. 15조대로 떨어졌다. 비투도 신용잔고 16조대로 좀 20조 넘었었잖아요. 그만큼 시장에 관심이 없어진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기회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용률 바닥이라는 것은 이제 만약에 다시 주가 오르면 그들이 돌아올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되잖아요. 그런 해석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융자 잔고가 바닥인 것은 어쩌면 시장이 저점인 시그널을 나타낼 거다. 항상 신용융자가 높으면 시장이 약간 흔들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신용융자 들고 있는 사람들이 흔들려버린, 주가가 흔들려버리면 막 팔고 나가기 바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국내 시장은 돈줄이 좀 말라가고 있지만, 금투사가 저는 국회를 넘어간다면, 통과가 된다면 정말 빨라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돈이 다시 유입이 아주 거세게 되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이건 아주 개인적 생각이니까요. 참고만 하시고요. 그렇지만 너무 더디죠. 그렇죠? 국회 상정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렇죠? 너무 더딥니다. 연말장까지 정말 할수 있을까 너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내년 1월 1일 날 시행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장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11월 달, 아니 11월 다 끝났으니까 12월 초만 돼도 감사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